여론. 탈진실은 불신에서 기인한다. 언론 보도를 더 이상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된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SNS가 등장하기 전에는 정보가 통제됐고 일방적이었다. 신문과 방송이 전달해주는 것만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았고 가치를 판단했다.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 쉽게 믿을 수 없는 것까지도 별다른 수단이 없었기에 사실로 받아들였다. 의심을 가지고 받아들여도 확인할 방법도 물어볼 곳도 없었다. 하지만 모두에게 자신만의 판단치는 정해져 있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사상가인 월트 리프먼은 여론, 퍼블릭 오피니언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잘 보이는 실제 환경이 너무 넓고 복잡하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니까 언론이 제공해주는 의사 환경을 통해서 판단한다. 고보았다. 그것도 발생한 현상에 따라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결론 지어져 있는 정의에 맞추어서 해석한다고 했다. 따라서 언론이 믿을 만한 정보를 제때 제대로 제공해 주어야 사람들이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합당한 목표를 정하고 개인의 욕구도 채워줄 수 있다고 했다. 1922년 당시 미국 언론은 그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리프먼은 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사람들도 기성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 왔다. 더 이상 언론이 제공해주는 유사 환경의 틀 속에 갇혀있지 않게 됐다. 인터넷이 제공하는 무한대의 정보량으로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실제 환경을 직접 파악하는 데 가까워졌다. 사람들은 과거의 언론들이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고 의도되고 왜곡된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간파했다. 더 이상 기성 언론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신뢰하지 않게 됐다. 팩트에 근거한 진실 뉴스에 노력이 부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치고 실망한 뉴스 소비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구축해둔 정의와 가장 가까운 정보를 찾아 전 세계로 연결된 도서관과 학교와 관공서를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됐다. 원하는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게 됐고 혼자인 줄 알았던 세계에 자신과 똑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알았다. 더 이상 신문이 제공해주는 객관 아닌 객관적인 진실은 소용이 없게 됐다.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넘쳐났다. 그것으로 편하고 충분하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면 된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공간에 모여 같은 의견을 확인하고 그것을 진실화시키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다. 그들만의 세계로 충분하다. 그룹핑 사회, 밴드 사회, 조각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토론이 필요 없어진다. 얼굴을 맞대고 앉아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고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어진다. 각자의 생각이 맞는 그룹에서 활동하고 이념을 공유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정당이 사라질 수 있다. 인터넷 공간 속에서 같은 정치적 기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당을 만들고 연합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이들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인 광장으로 나오면 걷잡을 수 없다. 오로지 한 목소리만 있을 뿐이다. 타협과 절충은 사라진다.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집단, 그룹과의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하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은 받아들일 자세도 공간도 없다. 쌍방 모두 신뢰라는 것은 필요치 않다. 인터넷과 SNS로 광대역에 열린 사회가 된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닫힌 사회가 되고 있다. 이질적인 의견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와 다르거나 내가 속한 그룹과 다른 생각은 무시하거나 집단 따돌림으로 차별화한다. 진실에 대한 불신은 그렇게 세분된 개별 집단을 형성해 사회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세력화된 집단은 광장으로 몰려나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 언론은 눈치를 보다 강한 세력의 목소리를 여론으로 몰아간다. 그것이 비록 일부에 지나지 않는 민심이라 할지라도 한쪽 눈은 감아버린다. 객관적 진실을 버린 세력과 손잡고 함께 객관적 진실을 버린다. 외눈박이 언론이 전하는 민심은 여론이 아니다. 여론은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어야 한다. 동일한 정치적 기입과 목적과 이념을 공유한 대중에서 나온 의견은 여론이라 할 수 없다. 다양한 이념을 가진 대중의 의견 가운데 공통된 다수의 의견이어야 여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론은 정치가 법으로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구속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정책을 실현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론을 핑계로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에 따라라는 용어들이 난무한다. 그만큼 큰 위력을 가진 용어이기 때문에 조작이나 조장, 선동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 여론은 언론을 통해 전달되기도 하고 조성되기도 한다. 언론은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사실에 충실하고 진실을 추구해야 올바른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월트 리프먼은 이렇게 말했다. 난장한 에론이 되기 위해서 엔 에론이 언론을 이해 조성되어야지. 지금처럼 언론의 이해 에론이 조성되어서 엔 안 된다는 것이다.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듯하다. 할 진실은 언론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 조장할 대상이 아니다. 언론마저 객관적 진실을 도외시해버리면 우리 사회의 희망은 없어진다. 리프먼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신문들이 소문이나 상상력에 기반을 두어서 사회 현실을 선택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이를 개타 내 여론이라는 책을 펴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의 언론 환경이 100년 전 미국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